치킨으로 인류를 구원한 사람은 노벨상이야. Welcome to 창공 월드. 창공 월드. Welcome to 창공 월드. 깔끔하게 세팅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오늘 할 먹방은 치킨 앤 맥주. 근데 요즘에 이 치킨이 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 광희 나는 치킨이라고 광희씨가 이제 광고를 하더라고요. 예, 날먹 광고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어 보여서 오늘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결코 광고 아니에요. 내 돈 내 산 배고파서 먹는 먹방. Welcome to 창공 월드. 일단 비주얼은 이렇게 돼 있구나. 봐봐봐. 그리고 플러스 오호 메이플 치킨이랑 그 다음에 세트로. 내가 뭘 주문했지? 아, 모둠볼. 자, 내 돈 내 산이기 때문에 일단 먹기 전에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평댐시 치킨. 나 때문에 치킨 시켰다고? 광고 아니다. 오해하지 마. 광고 아니야. 나 진짜 배고파서 먹는 거야. 살기 위해서 먹는 먹방이야 진짜로. 잠시만, 나 이거 와이프 좀 줘야겠다. 이게 또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나 혼자 먹기 미안하잖아. 잠시만요. 아, 양이 별로 안 돼. 안 되는데 콩 한쪽도 쪼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한 조각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지? 많이 먹진 않을 거니까. 근데 왜 적다고 투덜대지? 저 정도면 충분한 거 같은데? 아, 광희나는 치킨 할인 끝나고 시킨 거라고? 어, 할인도 있었어? 아, 그런 것도 있어? 잠시만. 배달티 포함 23,000원. 괜찮아. 아, 괜찮아. 더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아, 무. 야, 근데 센스 있다. 보통 있잖아, 치킨 무가 물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뜯을 때 다 흐르잖아. 어, 근데 물이 적당하게 있네. 오, 센스 봐봐. 일단 무로 입가심 한번 해주고 일단 뭐 먹어볼게요. 순살인가? 어? 어, 맛있다. 아, 뭐야? 치즈볼 먹을 때 치즈 늘어나게. 아, 이게 치즈볼이야? 한번 먹어볼게.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안 식었어. 안 식었어. 이거는 식었다고 표현하기가 애매해. 봐봐, 차오르지. 맛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아, 근데 요새 내가 치킨을 거의 못 먹었거든. 거의 못 먹었는데 홍탄소년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맛이냐면은 되게 달아 보이잖아. 달아 보이는데 너무 막 단 게 아니야. 좀 적당히 달면서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약간 짠! 조금 짭짤한 맛이 채웠어. 단짠에 아주 적절한 조화다. 난 이렇게 생각해, 지금 이 맛을. 단 60%, 짠 40%. 완벽한 조화. 오늘 제가 이거 첫 개예요. 맛있다 이거.
제가 왜 첫 끼냐? 프로 유튜브의 그런 준비 마음가짐이지. 아, 오늘 내가 저녁에 여러분들께 먹방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최대한 맛있게 먹어서 여러분들의 배알 꼴리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복이어야 돼. 안 먹고 참아야 돼. 배고픔의 수치를 만렙으로 올려야 돼. 이거 한번 찍어 먹어보자. 제가 야식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오늘 같은 날에는 야식을 먹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오늘 같은 날이 무슨 날이냐? 방송하는 날.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근데. 아, 이렇게 극장하니까 뭐가 광고 같잖아. 아, 근데 광고 아니야. 원래 네 조각 들었었는데 한 조각은 와이프 줬어. 요거는 무슨 맛일까? 요 치즈볼. 와우. 안에 초코 들었다. 아니, 초코 들었어, 초코. 초코 들었네. 야, 이거 조합 신기한데, 이거? 아, 진짜 맛있는데? 야, 너희들이 요즘 유튜브 생태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광고인데 광고 아닌 척 하잖아? 그러면은 채널 그냥 끝나는 거야, 진짜. 그거는 우리 회사 측에서도 결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야. 이번에 가이드라인 내려와서 더 빡세졌단 말이야. 그래, 언젠간 들키게 돼 있어. 완벽한 범죄는 없어. 촉촉하다, 진짜로. 응? 이게 속살이 촉촉해. 그냥 장갑은 내가 왜 꼈냐? 이럴 거서 불편하기만 불편하네. 그래,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만약에 비비큐 광고다, 그러면은 이 맥주가 있으면 안 돼. 상표로 가려야 돼. 오랜만에 방송 왔어요. 치킨 맛있겠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사실은 치킨 vs 피자라고 한다면 나는 피자파에 가깝거든. 근데 이 정도 치킨 맛이라면은 먹을 의향이 있어. 통칭 통칠해. 배고프신 분들은 랜선으로라도 한 입 하세요. 한 입 하세요. 나 마음은 진짜 이거 시청자들이랑 다 나눠 먹고 싶어. 진심으로. 진짜. 그거 알지? 이런 양념 잘 된 치킨. 이거 튀김만 먹어도 엄청 오지게 맛있는 거. 이거. 이거 지금 보기엔 이래 보이지. 입속에 들어가면 살살 녹는다. 얄밉게 먹어야 맛있게 먹는 거지. 성공아 힘내라 하응 배 날파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성공아제의 치킨 ASMR. 치킨 무의 양도 정말 적절하다. 막 많아가지고 막 국물이 흐르고 막 그러지도 않고 많아가지고 남을 것도 없고 딱 적당히 있어. 내가 봤을 땐 장인이 담았어. 장인이. 자, 이거를 보세요. 아, 뜨거워라. 이게 살을 발랐어. 이렇게 살을 발랐는데 요거를 요 소스 있잖아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거 기가 막히거든. 아까 튀김을 뜯어먹었기 때문에 이제 속살을 양념에 비벼가지고 이렇게 한입에 쏙. 노벨상에 요식업 쪽이 있었다면은 치킨 만든 사람은 무조건 노벨상감이야. 아니 이 메뉴가 아니라 치킨을 만든 사람, 이 세상에 치킨으로 인류를 구원한 사람은 노벨상이야. 와, 이렇게 할 미울 수가. 유 먹고 싶다. 자. 나 안되겠다. 한입 싸드려야겠다. 나 진짜 안되겠다. 나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살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비벼. 양념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자, 비볐어 이거. 일단 시청자들이 입에 넣어주고 싶어 지금. 아, 맛있어. 그리고 입가심은 어떻게 하냐. 맥주 한 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제 마지막 부위거든. 마지막 부위. 이거를 진심을 담아서 못 느끼면은 내일 생각나. 우리는 오늘까지야. 깔끔하게 쿨하게 잊어주겠어. 오늘 먹고. 아,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다 먹었는데 아, 양이 얼마 안 된다. 아, 이게 무슨 일이고. 그래도 이 마지막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게 있지. 뭐다? 치즈볼. 아, 이거 빨간색은 무슨 맛일까? 오마이갓. 고구마 들었어. 고구마인가? 안에 노란색인데 뭐지? 킹구마 맞네. 킹구마. 킹구마 맞습니다. 확실히 치킨도 진화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치킨 업계도 정말 진화를 많이 하고 있어. 근데 조금 아쉽긴 하다. 이건 성인 두 명이서 시켜 먹으면 둘이서 싸운다. 맛있는데 양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혼자 먹기에는 딱 좋아. 과하지도 않고.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치킨들은 혼자 먹으면 좀 양이 많잖아. 혼자 먹기에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양이면은 정말 맛있게, 혼자서 정말 맛있게 적당하게 먹을 수 있어. 맛있네. 오케이. 자, 마무리 지어주고 마지막은 맥주 한 모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주 잘 먹었습니다. 클레어, 좀 냉정하게 4.3점 드리겠습니다. 내가 5점 만점에 왜 만점을 주지 않았냐. 이게 맛은 충분히 합격이야. 감전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양이 얼마 없는 거. 많이 먹으면 좀 물리는 맛이야. 그 크리스피 도넛 그거 한 피스짜리 나오면은 우리가 한 3개 정도 먹으면은 이제 물리잖아. 맛있기는 정말 맛있는데 그런 맛이야. 맛있기는 진짜 맛있어. 근데 적당히 먹으면 정말 맛있고 많이 먹으면 조금 물리는 맛이야. 근데 이제 치즈볼과의 구성 때문에 그 물리는 거를 다양한 맛으로 좀 풀어줬지. 정말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웰컴 투 창공 월드.